프로바이트스 소재로는 최초로 여성 갱년기 건강을 위한 장냄새물의 이름을 제 이름 따서 YT 예, 윤태 예. 장냄새물의 불균형이 어떤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이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장냄새물의 균총이 변화된다는 보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NG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갱년기를 유발하지 않은 그 동물과 유발한 굴을 비교했을 때 장냄새물의 균총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감소되는 유산균 YT1, YT2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. 그 YT1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소재이기 때문에 어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유해균 억제 및 유익균 증가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쿠퍼만 갱년기 지수는 미국의 이제 쿠퍼만 박사가 고안해낸 갱년기 지수로서 그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그 갱년기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요. 이 점수를 통해서 어떤 그 갱년기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쿠퍼만 갱년기 지수의 총점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성공한 여성 갱년기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에시더플러스 YT1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전용 시식권을 기술 이전 받았습니다. 정부 출연연구소는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고 기업은 개발,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화에 강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두 기관이 협업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발굴했을 때 YT1과 YT2를 발굴했는데 2020년에 YT2는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안정성 연구와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YT1처럼 또 건강기능식품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. 또한 갱년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성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나 천연물 소재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.